Starry, starry night. 안녕하세요. 오늘은 왠지 저 넓은 음악의 바다로 첨벙 빠져 흠뻑 젖어버리고 싶은 날. 저 넓은 음악의 바다로 항해하는 항해사 DJ 랑카랑카 브랑카 인사드리겠습니다. 개그계 남철 남성남이 있었다면 가요계는 남진 나훈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오빠에 더 열광하셨나요? 남진이요? 나훈아요? 뭐라고요? 저 DJ 랑카랑카 브랑카한테 더 열광한다고요? 아유 이런 깜찍한 귀염둥이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왜 남진 나훈아에 열광하는지, 우리는 왜 트로트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첨벙. 트로트 부활 프로젝트 토크 더 트롯.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는 엘리제의 여왕 이미자 선생님의 이야기로 저희가 마무리를 지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마침내 어떻게 이분들 등장하나요? 바로 남진 나훈아. 정말 이름만으로도 설렙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60년대 말에서부터 70년대 이르기까지 네네. 양대 라이벌. 아,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산맥. 네. 근데 사실은 이 두 산맥이 등장하기까지는 트로트계 나름대로의 어떤 그 노력들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네네. 이제 일단은 60년대가 딱 시작이 되면서 미팔군에서부터 우수한 자원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또 새로운 음악들이 막 도전에 들어오지,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더 제대로 된 음악들을 갖다 더 만들어야 되겠다. 네네. 언제까지 이 외색 소리를 들을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라시도미파라고 하는 그 트로트 고유의 음계를 다 버려요. 60년대가 아주 중후반으로 가서는 거의 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단조의 우리 고유의 어떤 음계나 음색들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한편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다양한 어떤 시도들을 갖다 막 하게 돼요. 네네네. 그 다양한 시도의 정점에 서 있는 분들이 바로 이 남진 나훈아라고 볼 수 있고 그 처음 시도가 사실은 이미자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박춘석과 이미자의 콤비에서부터 그런 실험이 이렇게 막 문이 열렸다면 네네. 남진과 나훈아에 가서 꽃이 폈다. 집대성했다. 그렇죠. 이게 가수로서 정말 후배 가수로서 반성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네네. 그 오랫동안 정말 인기를 유지하신 선배님들에 비할 만한 후배 가수가 없다라는 게 정말 네. 반성하겠습니다. 계속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요즘 좀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후배 네네. 가수들도. 하지만은 그 남진 나훈아 선배님의 인기를 따라가기가 예, 거의 힘듭니다. 사실은요. 진짜. 지금 현재 인기도 원래 그 60년대, 70년대 당시 인기에 비하면 네네. 좀 그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지금도요? 그때 60, 70년대는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팬클럽이 언제부터 생겼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팬클럽의 역사를 보면 네네. 자 팬클럽의 최초다라고 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남진 나훈아 선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1966년에 이금희라고 하는 가수, 여자 가수. 네네 맞아요. 기다림 미스터 김은 하는 예, 그 노래를 불렀던 네네. 그분이 사실 그 노래를 마케팅하려고 네. 일부러 그 전국에서 180 이상의 키를 갖고 있는 남자들을 모아서 팬클럽을 조직한 거죠. 아 본인이 스스로 만든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회사에서. 회사에서 만들어진 그런 전속 팬클럽? 뭐 이게 좀 뭐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네네네. 팬클럽은 처음에 이제 66년에 시작됐다고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근데 실제로 대중적으로 자발적으로. 팬들이 이제 이 공연들을 갖다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대가지고 막 기성부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그 스타들은 남진 나훈아부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나훈아 선배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매체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나와가지고. 예. 뭐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 갔다 오신 분들이 막 그 인터넷에 글을 적어놓은 네. 게 있더라고요. 네. 어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나쁜 남자 원조 이미지처럼 네. 나와가지고 인사도 하지 않고 몇 곡을 쫙 불러요. 부르면서 맞아요. 근데 네. 그 함성 소리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듣지도 못한다 할 정도로 또 그런 글도 있었고 또 어떤 어르신이 적은 글에 보면은 나훈아 때문에 죽지도 못하겠다. 나중에 내가 다시 콘서트를 하면 요실금 네. 팬티를 입고 오겠다. 네. 아, 제가 하는 얘기가 정말 그 인터넷에 그런 글들이 있었어요. 정말. 네. 네. 실제로 네. 그 남진 씨하고 나훈아 씨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애초에 음악 자체도 남진 씨 같은 경우는 정통 트로트에서 시작을 했지만 근데 주로 이제 서양의 어떤 음악들, 엘비스 프레슬리를 차용해가지고 약간 락카빌리 시대.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히트곡 중에 하나가 마음이 고아야지 같은 건데. 마음이 고아야지. 아, 그게 아니라. 마음이 고아야지. 여자지.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는 이거는 트로트 리듬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 제 입으로 부른 첫 대중가요가 제가 알기로는 저 푸른 초원이에요. 닌가 함께. 이 닌가 함께는 정말 리듬 자체는 락앤롤. 락앤롤은 굉장히 팝적인 요소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세련되다. 정말 서양적인 것을 한국적인 것과 잘 섞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면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이분은 완전히 자기가 스스로 싱어송라이터거든요. 자기가 자기한테 딱 맞는 음악들을 만들어요. 작곡도 하고. 작곡을 해서. 이제 나훈아 씨가 자기한테 맞게 만든 음악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럴 정도로 자기한테 딱 맞는 음악을 만들어서 무대 연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대 콘서트를 시작하면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딱 이야기를 딱 짜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 가가지고 관객한테 어떤 얘기를 할지 다 짜나. 저라고 짜봐주 있어 이것도. 그것도 다 짜나요. 그것도 다 짠 거예요. 네. 네. 다 짜놔가지고 조명이 딱 떨어지는 곳에 딱 들어가서 서서 조명이 딱 들어오고 그렇게 손 한번 잡아줄 수 있어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그런데 초반에는 그랬대요. 그래서 뭐.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대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러셨다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예. 예, 완벽주의적인 무대 연출을 하는 나훈아 그리고 약간 서양풍의 세련된 무대 퍼포먼스의 남진 이렇게 되면서 각자의 인기를 구가를 했었던 거죠. 남진 선배님과 나훈아 선배님 비슷한데 타면서도 네네. 한 분은 이제 남성적인 매력이 더 있으신 것 같고 네네. 한쪽은 좀 세련되고 팝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좀 다양한 색깔의 정말 이렇게 대결 구도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인데 네네. 요즘은 이렇게 대결 구도를 찾기가 힘들고 오히려 만약에 요즘 BTS면 단연 독보적으로 유리잖아요. 네. 이렇게 대결 구도를 찾을 수 없다는 게 좀 남자 그룹의 대결 구도는 네. 사실 없는데 여자 가수는 사실 요즘 대결 구도가 한참 또 대두되는 게 있잖아요.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박주희 뭐라요, 캐리. 저희 그 지인들만 그렇게 붙이고 있어요. 너무 오바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글로벌하게 됐네요, 갑자기. 어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잘했어요. 네. 지금 일단 그 우리가 이렇게 스타들이 탄생하고 또 일정한 라이벌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네. 사실은 시대적 그 배경하고 네.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진 나훈아가 이제 주목받았던 시기, 아까 우리 TV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때가 어떤 시기냐면 이농현상이 굉장히 심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농촌이 조금씩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농촌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죠. 서울로 자꾸 오게 되잖아요. 네네. 서울로 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남진 중심의 호남파. 호남 출신이잖아, 남진은. 아, 또. 그러네요. 그리고 그 경상도, 영남 네. 출신의 마호남파. 그러네요. 쫙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보면은 서울에 왔잖아요. 그럼 네네. 고향이 그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향이 그리워질 때 딱 그 나훈아 씨가 고향이 그리워도 뭐 이런 노래 딱 불러주시고 그 아픈 부분을 건드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는. 그러니까 네. 이제 산업화와 함께 생겨난 이동현상 그래서 서울에 몰리는 그런 서민들 그런 서민들에게 또 그 강력한 이 두 근거지가 호남 영남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는 두 사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확실히 이렇게 라이벌 구도가 형성됐고 사실은 그 라이벌 구도가 너무 대결이었다 이러기보다는 나름대로 자기한테 맞는 스타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즐기면서 네네.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다. 팍팍한 타향의 어떤 삶을 위로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사에 자기의 어떤 이 상황을 갖다가 대입해가지고 자기가 그 느끼는 거잖아요. 그 슬픔을. 네. 그리고 이렇게 지역색이 아닌 상태에서 남진 나훈아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거가 있었냐면 네. 이제 주로 고향 얘기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 고향에 대한 향수, 과거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 많은 분들은 나훈아 쪽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새로운 세계, 뭐 이런 낙관 이런 거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약간 남진 쪽이에요. 노래를 지금 잠깐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나훈아 선배님은 몰래방아 도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천리 타향 멀리 가더니
좋다. 싸움이 오기 전에 하면서 고향을 가는. 예, 맞아요. 아니 그리고 또 이렇게 남진 선배님을 보면 진짜 님과 함께처럼 예. 그러니까 막 되게 즐거워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더 남진 선배님한테 조금 더 호감이 가지 않았나. 희망을 노래하는 남진 그리고 네. 향수를 노래하는 나훈아 그리고 각자의 고향 또 남성성과 또 어떤 세련된 어떤 그 도시적인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가지고 그야말로 제대로 된 그런 라이벌 무대를 만들지 않나. 아무튼 이 님과 함께는 저한테는 굉장히 진짜 어렸을 때 제가 그 개다리춤도 모르고 췄대요. 그거를 부르면서 다 기억은 없어요. 제 기억은 없어요, 진짜. 아니, 지금도 어렸을 제가 어렸을 때 네. 개다리가 그러면 남진 선배님을 보고 춘 거예요. 저는 김은국. 세대가 이렇게 차이가 있네. 아니 저도 공연장에서 님과 함께 메들리로 부르거든요. 네. 근데 아, 왜요? 이 노래 부를 때 반응이 정말 좋아요. 맞아요. 근데 아. 지금까지 지금 두 선배님께서 다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한 회상도 또 그런 추억이 있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지향적인 그러니까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는 맞아요. 노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사랑을 받지 않나. 네. 노래라는 거는 정말 그 시대, 그 느낌, 그쵸. 이 노래에 대한 파급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맞아요. 느끼게 돼요. 저도 그래서 어렸을 네. 때 뭐 노래 뭐 신해철 씨 노래가 되고 이런 들으면은 초등학교 네. 3학년 때 내가 무슨 뭐 뽑기하고 놀던 그 시절의 생각이 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게 노래 힘인 것 같아요. 아, 아, 그래도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네네. 이제 트로트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가 어떻게 우리 어르신 세대들을 잘 위로를 해줬는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네네.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트로트 시작할 때 연습곡으로 목포의 눈물은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아, 이 노래 예, 이 노래만큼은 꼭 마스터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연습 많이 뭔가 약간 문지기 같은데 요거 통과 안 되면 너 트로트에 들어오지 마라. 맞아요. 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왜 그 야구 예. 목포 구장에 가면 그 기아 팬들이 그렇게 맞습니다. 목포의 눈물을 또 부르곤 하잖아요. 그냥 목포의 눈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호남을 상징하는 그런 노래가 돼버렸고 예전에 일제시대 때는 우리 민족의 서름을 대변하는 노래처럼 돼버렸죠. 또 이 트로트라고 하는 그런 그 대중가요들은 뭔가 그 시대 정신과 더불어서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일체화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 이미자 딱 그러면 동백아가씨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난영 그럼 목포의 눈물 딱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난영 씨의 스토리가 이 목포의 눈물과 또 고스란히 딱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목포의 눈물은 그야말로 그 애달픈 그런 정조와 더불어서 그 가사들에 있는 어떤 의지가 보이는 노래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이난영 씨가 목포에서 정말 가난하게 태어나세요. 그래서 네. 그 식모를 막 어렸을 때부터 전전하고 다니다가 네네. 그러다가 일본인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악극단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때 당시 유랑극단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노래를 갖다 처음 배우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 목포의 눈물 가지고 스타덤에 올랐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남자 가수라고 하는 남인수 씨하고 스캔들이 딱 터지면서 거의 모든 걸 잃다시피. 그 스캔들이 왜 근데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그때는? 이게 서로 그때 당시에는 사랑을 하면은 다 문제가 되지만 특히 여가수가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가 남인수 씨가 유부남. 아, 지금 세대에도 사실은 이게 좀 그렇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예, 매장이 그때는 되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근데 뭐 하여튼 그 이후에 이제 6.25 전쟁으로 또 그 이후에 그러니까 남인수 씨랑 헤어진 다음에 이혜송이라고 하는 작곡가이자 뭐 그 프로듀서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네. 또 이분을 전쟁으로 잃거든요. 아유. 그리고 어린 자식들을 다 이렇게 키워내요. 또 이 자식들이 또 너무 잘 커. 나중에 그래서 김시스터즈가 또 둘이나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굴곡진 인생사가 목포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히스토리에 또 탁 얹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그냥 부르는 사람도 몰입을 하게 되고 듣는 사람도 몰입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저 사람의 슬픈 사연이 저 노래에 녹아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더 공감력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정말 스토리텔링도 노래하는 데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 가수의 그 노래의 인생사 예. 이 노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그런 사연 예. 그런 게 오히려 팬분들께서는 더욱더 공감대가 형성됐나 그렇죠, 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목포의 눈물 같은 경우는 기획력도 한몫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네. 가사를 다 들여다보잖아요. 네. 근데 이 가사에다가 은연중에 일제를 이렇게 극복하는
그런 가사를 심어놨어요. 근데 의도한 겁니까 그거? 의도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이 가사를 제가 볼게요. 그 300연 전함 품은 노족봉 밑에 라고 하는 가사가 나와요. 네네. 2절에. 네네. 근데 이게 300연이라고 하는 건 뭐 연못이 300년이라는 게 있나? 목표에 없어요. 네네. 그리고 원한풍은 무슨 바람을 원한풍이라고 그래? 내가 뭐 높새 바람 이런 건 들어봤어도 원한풍이라는 건 들어보지 못했어. 원한을 가진 바람이란 그런 식으로. 근데 원한풍이 아니라 원한풍 그랬으면 잘렸을 거야. 근데 원안풍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네네. 그냥 소리나는 대로 해보세요. 300년 원한풍은 노적봉 밑에. 이렇게 되면은 노적봉이라고 하는 게 이순신 장군이 그 저기 일제를 갖다가 물리친 그런 기술 중에 하나였잖아요. 전술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집어넣어서 일제를 물리친 그런 전설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의 자긍심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검열을 피해가려고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럼 눈치를 못 챈 거예요? 눈치를 못 챘죠. 무슨 말인지 뭐 그런. 예,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다 허가가 났어. 그냥 원한풍은 근데 어떤 바람의 한 종류겠거니. 그렇죠. 원한의 바람을 다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니까. 아니 저희는 공부할 때 네. 이제 바뀐 가사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300년 원한풍은 원한을 품은. 그렇죠.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사를 교묘하게 바꿔서 네. 이제 심의를 통과하고. 들을 때는 다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300년 원한풍은 노적봉이라고 들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노래로서 약간 이제 우리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독립운동을 노래로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부르면서도 마음속에 이 카타르시스가 국민들이 막 느껴졌겠네요. 그렇죠? 네. 정말 대단하시다. 독립운동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뭐 친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다 얘기할 시간은 네네네. 없고 일단 그 정서나 혹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제 그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마음들이 생겨났느냐 이런 그 시각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 예전에 양희은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래는 떠나고 나면 부르는 사람의 몫이다. 맞아요. 자기는 네. 그 상록수라고 하는 노래를 결혼식 축가로 만들어서 불렀는데 네. 사람들은 그거를 뭐 시위 현장에서도 부르고 나중에는 IMF 때는 IMF 극복의 어떤 그런 모티브로도 부르고 막 그러지 않느냐. 그렇죠. 네네. 마찬가지로 이 목포의 눈물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사람이 뭐 혹은 뭐 친일 경력이 있다든가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 가사를 받고 또 부르고 그걸 가지고 단결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 트로트의 어떤 정서, 미향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좀 많이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듭니다. 저는 이렇게 아직까지 이 노래가 이렇게 불려졌던 게 저는 솔직히 노래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그 생각으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건 했는데 대중 입장에서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에 대중이 담고 있는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적인 의지를 예.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대중의 마음까지 지금까지 예. 지속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사랑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트로트는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에 네. 더더욱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생각해보세요. 구세여라고 부르는 같은 노래가 아직도 들려요. 그렇죠. 뭐 이별의 부산전거장, 네. 남인수 씨의 명곡이죠. 이런 것들도 왜 아직도 불리고 있을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그 마음들을 갖다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노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히나 그 이 뭔가 약간은 민요조의 애달픈 그런 비탄함이 살아있지만 또 그 비탄함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가사들이 어우러지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들의 마음들을 갖다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사실은 이제 우리 트로트가 나름대로 그 시대와 더불어 숨 쉬면서 많은 위로를 줬다. 그리고 희망도 줬다. 이런 네. 얘기들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삶의 애환이나 이런 그 정서에 맞춰서 가사를 썼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뭐 좋은 가사도 있겠지만 좀 쓰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그 트로트 가수를 쓰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취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화 한 통이면 아들 내면 취업하잖아요. 맞아.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맞아 맞아. 누구는 전화 한 통에 취업을 그냥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쓰면은
내가 봤을 때 당황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정말 트로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현실을 반영하긴 하나 이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때로는 이게 약간 저급하다. 왜 이렇게 가사를 쓰냐. 그러니까 예전에 노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목포의 눈물처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시대가 빠르고 직설적이다 보니 직설적인 트로트 가사를 쓰면 어느 일면에서는 그래 이게 사실이야 현실이야 하지만 어느 일면에서는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저급하게 하니 논란이 있지만 뭐 이러나 저러나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음악에 가진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아,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우리 정서와 이렇게 만나 있는 그런 형식적인 어떤 그 알맹이들이 트로트에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형식적인 알맹이들을 잘 활용해서 적절한 가사들이 제대로 시대를 반영해주기만 하면 젊은 세대들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로 위로받고 자긍심을 느끼면서 이제 노래의 힘을 제대로 트로트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나중에 결국엔 그렇게 되면 이제 수능곡으로 트로트가 선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수로서의 가사에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능곡이라는 게 뭐예요? 수능 금지곡 아니에요? 수능 때 자꾸 머릿속에 생각나서 금지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수능 시대 계속 들으면 집중될 수 있는 곡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런 반주를 계속 깔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트로트로 우리 대한민국 세대가 화합하는 그날까지 토크 더 트로트는 계속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